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이하고 귀여운 충전기를 가져왔습니다. 유그린에서 새롭게 출시한 65W 로봇 질화갈륨 고속 충전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블랙 색상으로 된 패키지로 귀여운 로봇이 멋지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우측 하단에는 65W 제품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봉을 해보면 패키지에서 봤던 넥소드 RG 로봇 충전기가 깜찍하게 서 있는데요. 마치 말하는 것처럼 이름과 65W 충전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중에 이런 독특한 컨셉 제품은 처음 보는데요. 패키지까지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구성품은 로봇 충전기 본체와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로봇 모양으로 된 디자인으로 컬러는 그레이와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는 로봇 얼굴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LED 스크린이라서 충전 상태를 얼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 헤드폰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헤드폰 위쪽 부분에 USB-C 포트 2개와 USB-A 포트 1개, 총 3개의 충전 단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머리 뒤쪽에는 65W 충전기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로봇 피규어처럼 세워놓을 수 있는데요. 아래쪽 로봇 신발을 벗기면 플러그 부분이 나와서 일반 충전기처럼 꼽아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발 부분에는 자석이 내장되어 있으니까 철 부분에 부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플러그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런 부분까지 반영하여 디자인을 다 다르게 해서 로봇의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EU 플러그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롱다리 로봇 디자인이고 US 플러그는 숏다리 로봇, UK 플러그는 앉아있는 로봇 디자인으로 재미있게 표현하였습니다. 넥소드 RG 로봇 충전기는 간패스트 기술이 적용한 충전기입니다. 더 나은 전력 변환과 더 적은 에너지 손실, 더 낮은 발열로 기존 기술 대비 더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대 65W 출력을 갖고 있고 3개의 포트 사용 시 사용 포트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포트만 사용 시 USB-C1은 65W, USB-C2는 30W, USB-A 포트는 22.5W 출력을 갖고 있고 2포트 사용 시와 3포트 사용 시에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출력이 조정됩니다. 맥북 같은 노트북도 커다란 어댑터를 따로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 65W 출력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맥북 에어 M2 같은 경우에는 30분 만에 51%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휴대하고 다니면서 필요에 따라 3개의 포트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들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로봇 얼굴 부분은 LED 스크린으로 하나의 고정된 표정이 아니고 충전 상태를 얼굴 표정으로 알려주도록 하였는데요. 이 점이 또 이 제품의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대기 상태일 때는 무표정한 모습에서 고속 충전일 때와 충전 완료 시 표정까지 세 가지 표정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급 서멀가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 과충전 및 과전류를 방지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유그린의 신제품 로봇 충전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최대 65W, 간 패스트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성능뿐만 아니라 귀엽고 깜찍한 로봇 디자인까지 갖춘 제품으로 나만의 개성 있는 충전기로 사용을 하기에도 좋고 선물을 하기에도 좋은 재미있는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로 오늘 소개해드린 넥소드 RG 로봇 충전기 한 개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첨이 되셨는데도 알람을 해두지 않아서 못 받는 분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꼭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서 당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